늦어지고 있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을 광주시가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착공을 위해 속도를 내겠다는 건데 시의회가 견제를 예고하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사가 내년 상반기에 시작됩니다. 광주시는 오늘까지 조달청에 차량 선정을 의뢰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사전 공고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올 연말쯤 1단계 구간에 대한 설계가 끝나고 이르면 내년 3월 우선 착공 구간부터 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확보해놓은 사업비도 반납할 상황도 도래될 수 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겠다. 논란이 됐던 차량 형식과 발주 문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됩니다. 고무 바퀴냐 철제 바퀴냐를 놓고 마찰을 빚었던 차량 형식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달청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차량과 신호등 시스템은 분리발주합니다. 업체들의 경쟁을 유도해 사업비를 낮추겠다는 의도에서입니다. 하지만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차량 형식과 발주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온 시의회의 입장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우리 의회는 예산심의권을 활용해서 집행부의 이후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감독하고 또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는 2025년 완공될 광주도시철도 2호선은 광주시청과 월드컵 경기장, 백운광장과 첨단, 수안지구로 있는 42km의 순환선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